따뜻한 햇살과 시원한 바람이 머무는 작은 정원. 아름다운 마음을 키워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구들, 안녕! 저는 급식왕 까뿌리와 호찬입니다. 공기가 너무너무 신선해요. 마치 숲속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공기에서 풀냄새와 꽃냄새가 나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꽃과 나무를 가꾸는 사람은 대체 누굴까요? 그걸 알아보기 위해 오늘 저희가 1회 신입사원이 되어서 이곳의 아름다움을 가꾸고 있는 주인공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가볼까요? 친구들, 고고! 지각 NO! 결근 NO! 단 한 번의 지각도, 단 한 번의 결근도 하지 않았다는 오늘의 주인공, 재웅 씨. 직무지도사의 안내에 따라 작업복으로 갈아입는데요. 앞치마 하나 둘렀을 뿐인데 벌써부터 전문가다운 포스가 느껴집니다. 재웅 씨 외에도 발달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 함께 모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일을 배울 신입 직원 두 명이 왔어요. 선배님,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화원일이 처음입니다. 오늘 잘 가르쳐 주십시오. 선배님들한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와! 다 같이 파이팅! 하루의 일과 중 첫 번째 업무는 원예 키트입니다. 이름부터 생소한 작업 원예 키트. 원예 키트란 지퍼백에 정량대로 모래를 담아 테라리움을 만드는 것인데요. 테라리움이란 작은 용기 안에 흙을 넣어 식물을 키우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별다른 기술 없이 정해진 양의 흙을 담는 일이라 손쉬울 거라 생각하지만 꼭 지켜야 하는 일이 있죠. 선배님, 이 정도면 됩니까? 네네. 어? 조금. 아, 너무 많아요? 네네. 아, 많아요? 저는 어때요, 선배님? 네네. 아, 이것도 많아요? 많대. 선배님, 저 알려주세요. 저는 이렇게 한 번 딱 했는데 너무 많아요. 한번 알려주세요. 이거 조금만 덜어주세요, 선배님. 오, 오, 과연? 오, 우와. 오, 한 번. 코차나 봤어? 어, 나 소름 돋았어. 한 번, 한 번 더 보냈는데. 선배님 감사합니다. 오, 진짜 우와. 신기하다. 재웅 씨의 작업 능력은 어때요? 재웅 씨, 저희 원익 키트 작업은 정량대로 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재웅 씨 성격이 굉장히 꼼꼼하고 침착해서, 늘 이제 같은 정량으로 담고 수량도 제가 원하는 만큼, 지시한 만큼 꼭 담아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작업이 없을 때에는 쉬라고 말을 하는 편인데도 쉬지 않고 계속 본인이 찾아서 작업을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분리수거라든지 아니면 꽃 손질이라든지 아니면 뭐 식물을 고른다든지 본인이 정말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스타일입니다. 흔히 발달장애인 직업군이라면 똑같은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화초 가꾸기의 경우 꽃과 나무에 따라 손질하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감각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 친구들이 지루하지 않게 작업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우와! 오! 재웅 선배님! 와, 너무 깔끔하다. 멋있어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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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예쁘다. 호찬아, 우리도 해볼까? 그래! 그래! 한번 해보자. 아까 선배님이 하신 대로 위에 한 마리 남겨놓고 그렇지, 남겨놓고 이렇게 잎을 한 마리 남겨놓은 다음에 다음에 선배님, 선배님 저 하는 거 봐주세요. 저 잘했어요, 선배님? 네. 잘했어요? 네. 나 칭찬받았다, 오잖아. 아, 부럽다. 재웅 선배님, 이렇게 꽃을 다듬고 있으면 기분이 어때요? 야, 좋아요? 네. 꽃을 보면 어떠세요? 예뻐요. 아, 예뻐요. 제가 이뻐요? 장미가 이뻐요? 장미.
정답입니다. 여러 가지 감각을 살려 일하는 재웅 씨 얼굴에서 하루 종일 미소가 떠나지 않는데요. 그의 미소가 꽃처럼 활짝 피었습니다. 재웅 씨와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와하. 딱. 비율도 딱 맞춰줬어, 재웅 씨랑. 하나씩. 혼자 살고 계시는 할아버지께 화분을 나눠드리며 사랑을 전하는 것인데요. 선물할 화분은 스투키입니다. 와! 그럼 이제 전달하러 가볼까요? 네. 그래요. 아이고, 선생님도 같이 가요. 네. 가가. 가자. 네. 자. 문 열어주세요. 들어가. 스투키입니다. 할아버지, 이거 재웅 씨가 직접 만들었어요. 그래. 네. 고마워. 재웅 씨, 이건 어떤 식물이에요? 스투키입니다. 스투키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어떤 환경에서나 튼튼하게 잘 자라는 식물입니다. 어디서나 잘? 할아버지, 스투키처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아, 고마워. 나 그렇지 않아도 120까지 사려고 합니다. 120. 할아버님, 이렇게 재웅 씨가 스투키 선물해 주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아, 너무너무 좋아서 120 이상 살 것 같아.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오래오래 사세요. 고마워. 네. 오래오래 살게. 네. 너그러운 사랑, 용서하는 마음을 뜻하는 관용이라는 꽃말을 가진 스투키. 스투키를 전하는 손길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 없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를 꿈꿔봅니다. 앞으로 장애인들과 함께 어떤 세상이 되었으면 하시나요? 네, 제가 꿈꾸는 사회는요. 일부 기업에서 장애인 고용에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을 많이 채용하는데 이렇게 장애인을 많이 채용하는 것보다 이렇게 저희 같은 작은 기업, 꽃집이라든지 슈퍼 이런 곳에서 장애인들을 한두 명이라도 채용을 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일자리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사회 안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웅 씨의 따뜻한 손길에서 꽃이 피고 잎이 돋아나며 생명체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무럭무럭 자라나는 화초들 속에 있는 한 송이 꽃처럼 재웅 씨도 한 명의 사회 구성원으로 자신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일해보니까 이곳은 꽃이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 사람이 아름다운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함께하는 세상. 모두 함께 꽃보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요. 아빠!